애들이 땅을 파고. 맞아요. 너 걸렸어 여기. 아닌 척 하고 있잖아 이거. 암수가 지금 메이팅 하고 있는. 아 암수 메이팅이라고 이제 오비스터키 말씀하셨는데. 네? 메이팅을 근데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인사 시간 덥습니다.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제 손으로 직접 제가 특별한 생물을 채집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먼 충청북도 괴산까지 왔습니다. 과연 어떤 특별한 생물을 찾아볼 수 있을지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치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뭘 잡게 되는 거죠? 함께 동굴이나 담수 혼합대 생물을 조사하면서 어떤 생물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조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굴이랑 담수 혼합대, 네. 이 두 군데가 오늘의 또 포인트군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뭐 잡아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궤도님이 원하시면은 관찰은 하실 수 있지만은 가져가는 거 안 된다? 가져가는 거는 저희 기관에 수장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동굴을 가야 되는데 장비나 뭐 복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미 좀 약간 입고 계시고 약간 이 벌레도 같이 입고 있어요. 벌레가 키우시는 거 아니죠? 네, 뭐 제가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동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은 저희가 저도 이제 복장을 갖추고 한번 오늘 동굴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험과 서바이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좀 약간 고전적인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점프하는 걸로 하나 둘 셋. 아 네. 고전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 힘들게 왔어요. 여기가 동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신복굴 동굴 입구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느낌. 시원합니다. 동굴은 연중 10도씨 내외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러면 뭐 여름, 겨울 다? 네, 사계절 내내 동일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동굴인데 이 동굴의 뭐 장점은 사실 생태계가 굉장히 잘 남겨져 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신복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종 중에 약 한 7종 정도가 모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식산지란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기록됐을 때 사용됐던 표본이 채집된 장소로서 생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포켓몬으로 따지면은 최초 포켓몬이 잡힌 곳이네요. 네, 그렇죠. 대단한 곳이네요. 먼저 가시죠. 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제가 또 길을 모르니까. 오, 머리를 쾅쾅 부딪혀요. 네, 머리 조심하십시오. 오, 이게 진짜 낫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숙여질지 알 텐데 여기서부터 뭐가 있나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플라나리아? 네, 여기 무리에 떠 있는 게 플라나리아라고. 플라나리아가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동굴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색소를 가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의 색깔이 좀 더 하얀 것이 특징입니다. 엽서 찾았다! 연기가 그냥 오, 교과서 읽으시는데? 예. 어딨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입구에서 궤도님이 신복굴이 7종의 모식산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종인 보통 엽새우입니다. 보통 엽새우는 조금 이렇게 유니크하진 않나 봐요. 보통 엽새우, 약간 레어 엽새우. 이 보통 엽새우도 채집 가능한가요? 혹시 한번 채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애들이 땅을 파고. 맞아요. 너 걸렸어 여기. 아닌 척 하고 있잖아 이거. 네, 지금 이 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암수가 지금 메이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수 메이팅이라고 이제 고급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쉽게 말해서 종족 번식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녀석들이 지금 대낮에? 근데 이거 메이팅할 때 채집하는 거 약간 좀 실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근데 생물학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암수가 다 필요한데 이렇게 암수를 동시에 채집할 수 있다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보여요. 일단 채집을 하시죠. 네. 계속님 직접 제가 네, 요 암수 제가 한번 또 메이팅하는 거 봐서는 둘이 매칭되는 아주 좋죠.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 집으로 가서 메이팅을 근데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 종족의 위대한 힘이다. 보통 엽새우 이런 애들은 조금 흔하니까 초레어한 애가 뭐예요? 초레어 주인공. 오늘 신복굴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네. 좀 레어한 신복 동굴 엽새우라는 애를 또 채집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장명이 조금 그렇다 그죠? 그러면은 신복 동굴 엽새우를 우리가 이제 초레어 엽새우로 가시죠. 이거는 딱 신복 마을에 와서만 할 수 있는 초레어 엽새우. 레어 엽새우
일반 엽새. 네, 의견 감사하지만 신복굴에 나와 있는 신복굴에 나와 있는 또 동굴 엽새 같은 경우에는 신복 동굴 엽새라고 이미 신종으로 밝혀지면서 명명되었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고. 아,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이 신복 동굴 엽새우라는 거를 국민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을까. 그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중화를 위해서는 좀 재밌게 바꿔야 돼요. 오늘 그걸 좀 고민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동굴에서 신종을 발견하게 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신복 동굴 엽새우를 찾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엽새우도 만나보고. 네. 최종 목표, 우리 전설의 포켓몬은 신복동굴 엽새우.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가는 중에 좀 놀라운 무언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는 뭐 박쥐나 이런 사체인 것 같은데요. 사체? 네. 아 그럼 죽은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흰색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게? 동굴하는 동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동굴도. 박쥐가 죽거나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작은 생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생물들이 분해를 하고, 그리고 이런 박쥐 사체가 물속에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엽새우나 플라나리아 먹는 거예요? 네, 그런 애들이 또 먹으면서 서로가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오, 저희 우리 감독님도 퇴사하시겠는데요? 지금 멀리서 감독님의 쉬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와, 영원 진짜 대단하시다. 네, 이렇게 신복동굴 엽새우는 아쉽게도 보지 못하고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개도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신복동굴 엽새우 찾으러 가보시죠. 네. 엄청 많네요. 근데 안들초도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정도면 초레어 엽새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흔한데? 근데 여기 보이는 개체가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동굴 엽새우가 그렇게 많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의 다다. 이건 뭐예요? 그냥 흰 색깔 돌인 것 같습니다. 아, 하얀 돌, 네. 화이트 스톤. 네. 이게 스킬이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흙을 피해서 잡는 그 스킬이 있어요. 쏠렀어요. 죽는 거예요, 거의? 네, 잘하시는데요. 체질 손실 있는데? 약간 좀 얼음이 있죠. 네, 밀고 내려가는 동안 괜찮아. 좋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잡았으니까 나가시죠. 네. 네, 저희 이제 동굴 밖을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왔는데 와, 이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이것만 보면은 힘들게 촬영 안 한 것 같아. 동굴은 좀 어두워서 앞도 잘 안 보이고 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경치를 보니까 저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편안한 느낌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미탐사 서식지 중에 동굴과 그리고 담수 혼합대 조사하기로 했었는데요. 네네. 동굴은 이제 조사했고 여기는 이제 담수 혼합대라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앉아있는 지금 이곳이 모래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혼합대라는 것이 보이시는 흐르는 지표수와 그리고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앉아있는 이 아래 공간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코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땅에 박아서 저희가 펌프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지하수의 생물을 여기 네트에 걸러서 한번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비군요. 이거를 박아서 이제 펌프를 연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이거를. 그러면은 생물 채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지금 펌프질 중 지하수가 나옵니다. 동굴에도 연간 이제 10도씨 내외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지금 혼합대에서 나오는 지하수도 평균 10도에서 15도 안에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진짜. 너무 시원해. 야, 여기에 또 희귀한 녀석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동굴이랑 그리고 여기 혼합대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복굴에서 채집하셨던 신복 동굴 엽새우와 같은 계통을 가지는 엽새우도 여기 지금 혼합대에서 나왔습니다. 아, 약간 친척 같은 녀석.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요거를 저쪽에 붙는 건가요? 네, 네트에 걸러서 생물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옆쪽으로 물이 빠지고 이 가운데는 뭐예요? 채집하는 채집병이 달려 있거든요. 마지막에 다 모이면 딱 열어서 이제 밑으로 넣는구나. 네트가 이제 망목이 거의 5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망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물은 빠지고 안에 있는 생물은 이 밑에 통에 받치게 되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그 동굴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더 작은 친구들이겠네요. 네, 훨씬 작습니다. 동굴은 아까 동굴 엽새우도 보셨지만은 큼지막했어요. 네, 위에 물 위에 떠다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표 아래 공극 사이에 있는 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몸의 사이즈가 좀 작고 훨씬 더 날렵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이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루페를 이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생물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쉽진 않아요. 약간 현미경 같은 거. 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확대경입니다. 오,
오, 움직여. 뭐가 움직여요? 이걸로 연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채집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생물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수장고 운영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타이징이라고 해서 생물을 온전한 채색을 보존하기 위한 이미지 작업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잘 찍어서 보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심도, 고해상도 사진을 이용해서 형태 동정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사진을 제공하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 채집이 정말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는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연구원님께서 잘하시는 걸 하셨고 이제는 좀 제가 좋아하는 거, 과학 유튜버로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담수 생물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몸풀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쥐의 또 유해도 보지 않았습니까? 동굴의 상징적인 생물이죠. 박쥐는 과연 쥐인가요, 새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쥐 아니겠습니까? 새였으면 박새겠죠? 네, 박쥐는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닙니다. 박쥐는 포유류에 속하는 박쥐목으로 우리나라에 한 30여 종 정도가 알려져 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격적인 질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굴 탐사 핵심적인 것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복동굴 엽새우였죠. 옆으로 헤엄치기 때문에 엽새우인데 옆으로 가는 거는 좀 개가 아닌가? 옆으로 움직이면은 또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름에 또 새우가 있으니까 새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엽새우와 일반 새우는 계통 물리학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우 같은 경우에는 십각목이라고 불리는 다리가 10개 있는 동물이고요. 단각목에 속하는 엽새우류 같은 경우에는 꼬리 다리까지 합쳐 총 다리 개수가 10개가 아닌 훨씬 더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또 신복동굴 엽새우의 또 다른 특징을 좀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신복동굴 엽새우 같은 경우에는 동굴에 빛이 없는 공간에 서식하다 보니까 네. 형태적으로 외부 채색을 가지지 않아서 투명하고요. 또 눈이 해야 됐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애들이 잘 안 보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더듬이라고 불리는 안테나에 감각기관을 또 다른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감각기관들을 이용해서 서로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거나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민첩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이 신복동굴 엽새우를 만나봤는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이 동굴까지 오게 된 겁니까? 왜냐면 여기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동굴 엽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에 서식하고 있는 순수한 이제 진동굴성 생물인데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는 동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석회암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면서 형성되는데 그때 같이 동굴에서 들어와서 서식하게 됐고 생활을 적응해가면서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속에서 좀 살다가 나와보니까 동굴이 나쁘지 않네 여기가? 그래서 정착을 하신 거군요. 또 아까 들어가 봤더니 동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동굴 속에 사는 생물들 그냥 어떻게 이렇게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궤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굴 속에는 식물이 서식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동굴 안에서 보셨던 것처럼 박쥐의 사체나 곱등이의 사체 이런 것들을 분해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생물이 있고 또 그러한 생물들을 이용해서 또 서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서 적은 에너지원으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뭐 박쥐가 죽거나 곱등이가 죽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이 안에서는 뷔페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와, 파티다. 저놈 드디어 죽었구나. 네. 신복동굴 엽새우가 원래 이름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원래 1960년대에 일본 학자에 의해서 아시아 동굴 엽새우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보고되었는데요. 아시아티쿠스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종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복동굴 엽새우라고 새롭게 명명하면서 신종을 국제적 학술 논문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 원래 같은 애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종이었다? 네. 아,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안 쏟았으면은 놓칠 네.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의 성과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이름을 다시 지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종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생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제 발견됐을 때 신종을 발견했을 때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기록되어 있는 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기록되었던 종 같은 경우에는 미기록종으로 불리게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국명은 우리나라 종이기 때문에 부여할 수 있지만 학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학명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중에서 얘는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이런 종 같은 경우에는 신종이자 고유종으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천문학에서도 새로 발견된 천체에다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아, 맞습니다. 예, 와, 이거랑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신다. 근데 내 손 안의 생물 2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담수 생물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의미 있는 어떤 생태를 이루고 있는 이 작은 녀석들 여러분도 한번 오늘 밤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훌륭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